63번. 소와 용수 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의 설치 기준. 앞에 채수구의 용량의 개수를 물어봤죠. 근데 이번엔 채수구의 설치 기준을 물어봤어요. 가장 쉬운 문제죠.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 채수구, 연결 송수구, 연결 살수 설비에 대한 연결 송수구들은 다 대부분 어떻게 되면 0.5 이상, 1m 이하라는 것. 자, 자주 물어보는 게 전기 쪽이라고 하게 되는데 조작부, 그죠? 검출부. 이런 부분들은요, 대부분 높이가 0.8m 이상, 1.5 이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연결 송수관. 다음에 뭐, 방수구는 아니다. 방수구는 하면 안 돼요. 방수구는 하면 돼요. 자, 연결 송수관, 그 다음에 뭐, 채수구, 송수관의 어떤 송수구. 그죠? 과연 이거 송수구 아니면 뭐, 채수구. 방수구를 하시면 안 돼요. 방수구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방수구는 가끔 틀릴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방수구도 나옵니다. 방수구도 나는데. 하여튼, 채수, 송채. 송채. 방수구는 무조건 방수구는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송채는 대부분 0.5에서 1m 이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방수구도 대부분 0.5에서 1m 이하예요. 방수구도. 뭐 방수구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방수구. 근데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근데 좀 높습니다.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좀 높아요. 여러분, 그건 이제 옥내 소화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방수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 부분 또 틀리니까. 자, 보통 일 근데 뭐 옥내 소화전 방수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 방수구 송수구는 0.5에서 1m 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개수가 앞에 시험에 나왔던 건 이게 나왔었죠. 20세제곱미터 이상 40도 미만일 때 채수구 수. 자, 그리고 채수구 설치 위치, 그다음에 높이 0.5 이상 1m 이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채수구 앞에 봤던 그림들이죠. 채수구. 자, 64번. 국소 방출 방식의 할로겐 소화 설비, 할런 소화 설비의 분사의 것을 이렇게 해서 18년도부터요. 출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가로넣기 해서 예문을 주고 거기 안에 가로넣기의 숫자를 하는 문제들이 18년도에는 유독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설치 기준에 이런 문제들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어디에 많이 나왔었냐면 2차 실기시험에서 가로넣기로 해서 1점, 1점, 1점짜리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던 유형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비에 소문항으로.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문제 유형 패턴이 18년부터는 이제 필기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에서도 이미 뭐냐면 기본적인 설비들의 설치 기준들을 수치라든가 내용들을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를 그만큼 기본적으로. 그래서 18년도는 유독 이런 가로 아래 수치의 기준들, 수치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더라 해서 유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18년도부터. 한번 볼 거 하겠습니다. 분사에 대해 방사 압력은 할론 2401을 방사하는 것은 몇 메가파스칼 이상 할론 2401을 방출하는 분사 헤드는 해당 소화 약재가 어떤 상태로 분무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기준 저장량의 소화 약재를 몇 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까 했을 때 방사하는 것은 0.1 메가파스칼이고 어떤 상태 무상 상태가 없는 상태가 무상이에요. 무상. 상이 없는 거, 형태가 없으니까 안개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개. 그리고 몇 초 이내에 방사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말은 30초였지만 얘는 몇 초? 10초입니다.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론 2401을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하고 분사에 대해 방사 압력은 할론 2401은 0.1. 111은 0.2, 1301은 0.9. 원래 1301이 잘 나왔었는데 이제 2402까지 나왔습니다. 할론 설비는 이제는 거의 있는 기존에 있는 것만 쓰고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할론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지만 지금은 할론을 안 다루고 이제는 청정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도 뒤에 가시면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할론 화합물 아니면 할로겐 화합물, 그죠? 할로겐 화합물 아니고 그리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소화 설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용과.
자,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곳으로 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65번 특정 소방 비상문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의 설치 기준 중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 적응성을 갖는 포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해서 포헤드, 고정포, 압축공기포, 호스릴 같은 경우는 차고 주차장에 적응성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성 문제도 기본적인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 포워터, 포헤드, 고정포, 압축공기포 적용. 자, 완전 개방된 옥상 주차장이나 이런 차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포소화전이나 호스릴 포소화전이 적응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